6월 FOMC에서 공개된 점도표상 연내 3회 인하가 예상됐던 미국의 기준금리, 이제는 연 1회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과연 그 한 번 언제 인하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역사로 보는 금리 인하라는 타이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언제쯤이 될지 점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점도표입니다. 점 하나가 연준 위원들의 연말 기준 기준금리를 예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4명의 연준 위원들이 지금 금리 동결 올해 말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7명의 위원이 0.25%포인트 인하, 그리고 8명의 위원이 0.5%포인트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론은 이제 연말 기준 중앙값이 0.5.1%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3회 인하가 예상됐던 것에 비해서 지금 6월에는 올해 한 번 정도의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면서 인하 횟수가 축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3회였다면 9월, 11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세 차례 인하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그 한 번일 경우에는 어느 달에 인하가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현재 두 번의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월가에서도 5월 CPI가 반영이 덜 된 만큼 두 번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9월과 12월, 왜냐? 11월에는 대선이 껴있기 때문이죠. 9월과 12월에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또 파월도 결국 인하는 올해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조금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자신감을 얻을 때라고 말을 했죠. 그렇다면 올해 연내 금리 인하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과거에 8번 정도 금리 인하 사이클을 경험을 했습니다. 각각 2.4%, 5.5%, 많게는 10.5%의 인하까지도 가능을 했었는데요. 이 금리 인하 사이클 평균적으로 26.7개월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6.3%포인트 인하 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 저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금리 인하 전후로 투자 어떻게? 라는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일단 기준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색 바는 금리 인하 시작부터 종료 시, 그러니까 그 사이클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금리 인하에 앞서서 사실 경기 둔화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경기 둔화가 인하에 대한 선행 조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기 둔화에 따른 인플레 하락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각각의 시기 동안 모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금리 인하를 종료하고 그 이후로부터 1년 후까지 대체로 물가 상승률은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각 인하 사이클 때마다 보여왔습니다. 한편의 예외를 제외하고 말이죠. 마지막 금리 인하 이후 1년 뒤 인플레이션 약 2%포인트 정도 재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 인플레 2%포인트 상승은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 2% 달성 그 자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물가 지표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고요. 기준금리 인하와 소비지출 성장률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작부터 종료까지,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 동안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비지출
사비 지출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사이클이 종료되고 1년 후에는 마찬가지로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 지출 호조가 금리 인하 사이클 동안에는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비, 유통 관련주에 특히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또 미국에서는 소비 호조가 곧 경기 호조로 읽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해당하는 금융, 부동산, 에너지 섹터 등에도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저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자산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금리 인하 시기에는 채권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 전후로 자산별 수익률인데요. During,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 동안에 주식과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6.3%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년 후, 2년 후, 4년 후 갈수록 채권의 매력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의 수익률 계속해서 플러스권을 유지하긴 하지만 그보다도 주식과 부동산이 아웃퍼폼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하 사이클에는 특히 채권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주식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 분들 중에 장기 채권 관련된 ETF, TLT에 많이들 투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곧 이 TLT에 빛이 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사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